대장초보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늘어서요. 1,500개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 이유 있는 종목, 우리가 또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시죠. 오늘은 종목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종목들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우리가 휴일간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지막 미국장에서는 4.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오늘 15.8% 상승한 9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핵심은 HBM, 후공정 장비고, 삼성이 MUF라는 소재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으로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본딩 장비가 가장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기본 10만 원 안착 가능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IP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06% 상승한 37,100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가 추가로 수반된다라고 하면은 밴드 상단인 한 4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했었는데, 오늘은 15.99% 상승한 24,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고 종목을 받는 시기에 미국 변압기 수주 같은 경우에 둔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밴드 상단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빠른 매도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3.77% 상승한 16만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월이 주총 시즌입니다. 15일에 삼성물산은 주주총회 개최 예정에 있고요. 주총 개최 2주 전에 우리가 주주 명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이사의 안견이 의결된다는 점에서 3월 같은 경우는 주총 시즌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발표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양회가 열리죠. 중국 양회가 열리는 흐름이 있음에 따라서 밴드 하단에서 오늘은 상승한 4.41%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만 7,800원 정도의 흐름인데요. 양회 과거 2년을 봤을 때 경기 부양은 실제 단행이 되지 않았어요. GDP 발표 같은 경우만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은 없었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소재주는 이제 OLED를 탑재한 태블릿 PC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3월에서 4월 정도 출시가 예정해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부담도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는 4.63% 상승한 4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만 8천원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 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요, 유튜브에서 이 점상시크릿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투자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이 좋은 만큼 끝은 더 좋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